하이. 타임! 타임! 타임 자식아! 타임! 타임! 와, 방금 개멋있었어. 쫄았냐? 쫄았냐? 쫄았냐, 야식아? 쫄았냐? 오, 이거 뭐야? 와, 미쳐가지고. 아, 여기서 너무 많이 맞았네. 아, 야, 뭐, 머리, 뭐, 머리. 오, 형님! 근데 이거는 뭐야, 이 위에 이것만 잘 먹으면은 완전 빵인데?
어, 용사라. 단챙이를 좀 빠져. 아유, 그렇게 걸리는 걸. 여성들은 계속 얻습니다. 빨리 깨야 되는데. 뭐야. 어이, 뭐야. 방금 삐, 뭐야. 깜짝 놀라. 어, 나만 삐, 그랬나? 치웠나. 아, 원파님 감사합니다. 요, 보스전 거의 뭐 닭소리요. 어? 뭐야? 안 죽었어? 거미 눈을 귀엽게 그리지 마. 징그러워. 안 귀여워. 아, 얘도 원래 나쁜 애가 아니었구나. 해방된 거네, 이 거미가. 거미호로 말하는 건가, 거미호? 어, 요거 오리투에요, 오리투. 그러네, 아직 안 죽었네. 빛만 모으면은 쟤도 살 수 있어. 아니야, 엔딩 아니에요. 좋아, 이제 빛의 정령들을 또 찾아야 돼. 두 개가 더 있었죠, 두 개. 숲의 눈. 최대 생명 및 원기가 증가했습니다. 어, 이제 피 많아. 그 작은 아이들이 깊은 터 위에 문을 봉인했다고. 잘 됐구나. 빛은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단다. 아, 이거 되게 기관지럽다. 막 사사사사 거리는데. 좋아, 어쨌든 거미를 해방시키고, 어, 이제 이동을 해서 워프존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보스 그 나무가 여기 하나, 여기랑 그다음 또 하나 어디지? 하나 더 있는데. 이 라인, 이쪽 라인도 안 가봤고. 여기를 먼저 가야겠죠, 여기. 근데 여기를 가려면 아마 여기서 이어지는 거겠지? 일단 워프존 있는 데까지 갑시다. 뭐야 얘는. 플레이 타임이요? 글쎄요,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근데 장애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은근히 빡센 데가 좀 있어가지고. 얘네가 엄마였구나. 그 여기도 이제 막 어두워진 그런 게 다 거친 건가?
그래도 몬스터들은 그대로 있구만. 일단은 다시 이거를 세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동하면 돼. 쇽. 요게 좀 편한 게 생겼더라고. 우리는 공략 볼 필요 없어요. 그냥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 길이 아니더라도 보통 아이템이 나오거든. 그 아이템을 먹으면 캐릭터가 강해지니까. 나 망치 업그레이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인들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상인 한번 만나고 가자. 여기에 가서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여기였지? 3단 점프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비싸. 근데 나 살 수 있겠다. 친구가 얼른 회복하기 바랄게. 선조의 고향. 이것도 좀 많이 모으지 않았나? 아, 하나 모자 않았나? 일단 언어가 미국인 미 누가 봐서 일단 미국인 누가 얘네는 뭐 별거 없네. 그 원숭이는 어디 갔냐? 원숭이 저 위에 얘가 이제 기술이죠. 물속에서 숨을 쉼. 야, 이거 좋은데? 이런 거 아주 그냥 망치로 내려찍기를 하면 충격파가 형성됩니다. 이것도 뭔가 땡기는데. 일단 이거 하나 사고 그다음 이거 하나 사자. 나리파타. 오! 이야! 간지나네. 그다음 기존 스킬 업그레이드 하는 애도 있었는데 걔 어디갔지? 수장 가치가 있고. 걔 그냥 기술 업그레이드 하는 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갑시다. 제일 왼쪽에 있어. 여기. 돈이 될라나? 저 비싼 걸 사가지고. 하나 정도 되겠다. 아. 정령의 위치 보너스 피해를 입힙니다. 맷집 활력 아니야. 요거를 좀 투자하자. 그 다음에 에너지도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는 필드 다니다 보면은 꽤 셀이 많이 보여.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가냐인데 아까 두 번째가 어디라고 그랬지? 두 번째가 이 산이라고 그랬었나? 뭐 순서 상관없겠죠?
과연 데미지는? 야 뭐야 잠깐 데미지가 아 이거 다다니트구나. 한방이 아니네. 다다니트네. 괜찮은데 일단 전리 넘어가야 되니까. 야, 너 오랜만에 본다. 오랜만이다, 이 자식아. 누마 큰모. 이쪽으로 가면은 나와야지. 여기서는 이걸 타고 와야 되나? 타이밍 좀 맞춰주지. 어머! 그래, 여기서는 활공을 써야겠다. 저 미사일 쏘는 게 타이밍이 안 맞아. 아이고 왜 안 닿냐. 좋아, 여기서 그리고 아까 샀던 그걸 씁시다. 물 아무래도 물은 좀 귀찮기 때문에. 어? 얘 어디갔지? 아 이거 이거구나. 아닌데? 아 그냥 기본 패시브예요? 개꿀이네. 어 이제 무한호흡이네. 아가미호흡. 그래. 아 이거 좋네. 이거 이거는 필수로 사세요. 이런 건 사야지. 아가미가 생겼다. 야 바다 안도 되게 이쁜데. 색감이 거의 무슨 아쿠아리움이야 지금. 근데 벽에는 무슨 식인풀들이 막 자라나 있어. 와 색감 봐. 미쳤다. 이게 아마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. 이거를 움직여서 왼쪽으로 미는 거겠지, 그러면. 거기는 들이박으면은 잘하면 잘 비비면 된다. 아이고, 근데 너 위험 부담이 커. 아이고 안가 안되겠다. 자 이거 반동이용에서는 안되겠구나. 근데 이게 물 안에서는 공격이 안돼가지고 화살을 가져와야 되나? 화살. 아니야, 화살도 안 써지는데. 아, 천액이. 여기.
지금 안 들어가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. 바로 다이렉트로는 못 잡는 것 같고. 여기도 막혔어. 여기는 얘가 쏘는 거 타면은 아니다.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완전 개꿀 스킬이네. 이 스콥 없애주는 거는 정말 최고네요, 최고. 아, 여기서 하는 거구나. 나왕. 이제 저게 굴러가나? 아, 오, 잘 만들었어. 뭔가 저 함정마저도, 아 뭐야, 돌아가는 거마저도 이뻐. 야, 이게 그림이네. 이거 썸네일이네, 이건. 야, 이 장면은 한 번 더 봐야 되는데. 이런 명장면을 한 번 보기 좀 그렇지. 뭔가 방금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었어. 한 번만 더 뛰겠어. 마치 놀이기구를 타면 두 번 타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. 간다! 우! 와, 너무 이쁘다. 여기 약간 뭔가 모넌 육산호의 돼지 느낌도 나고. 어느 나무에 빛이 깨졌을 때 수페임이 여기서 쓰러졌어. 수페임 덕분에 이모들이 썩은 병에서 안전했던 거야. 곧 빛이 꺼질 거라고. 얼른 찾아야 돼. 아, 이 물방울 밟는 것도 좋은데. 아, 얘가 여기 왔어? 홀록이? 홀록은 현명해. 사진 알려줄래? 홀록이 여기 왔어? 일단 이 아래 물속에도 보이는 것 같은데. 아, 저 반대쪽에 있네. 어? 와우, 이 새끼들이. 아, 이거 두 개를 다 빼고 와야 되나? 하나를 빼고 가도 뒤에 게 아니네. 이거 뭔가 장치를 만진 다음에 가야겠는데. 아,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? 잠깐, 위로 가는 길이 있고 아래 길이 있는데. 아래부터 보죠, 아래부터. 왠지 위가 가는 길일 것 같아. 뭔가 이 나무를 부수는 뭔가가 있겠지. 위에서 뭐 돌을 떨군다던지.
여기서 물방울 보이나? 올라오냐 물방울? 아이씨!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. 아 이거 살짝 볼라다가 그냥 안 가도 보이겠지. 오케이 안 가도 보여. 근데 여기는 한 대를 맞고 간다고 생각하고. 호잇! 좋았어. 아 여기 스위치네. 그 다음에 저 아래에 있는 저거를 좀 먹고 싶은데 저기는 이거는 진짜 3단 점프가 있어야겠네. 저거 먹으려면 뭐야 이거 가지 존나 센데? 파이터인데? 뿅! 야, 이 맵은 뭔가 되게 좋다. 방금 저 맵은 어두워서 좀 불켜미웠는데. 근데 여기가 이거도 부서지나 혹시? 이건 안 부서지나 본데. 아 공을 칠 수 있구나. 아 펄럭거리기로. 아 오케이 오케이. 여기서 쿠로의 스킬을 쓰는 거구만. 근데 반대쪽으로 날려야 될 것 같아. 저기 내 아니지 이쪽으로 날려야 되는데. 아유 잠깐만. 펄럭거리기가 좋긴 한데 너무 빠른데 타기. 좀 올라오기 전에 미리 보내놓고. 조금 더 빨리. 이게 되나 근데? 아이고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될 만했는데. 얼음 지역이 먼저라고요? 그래? 얼음을 먼저 갈까? 와 이거 타는 거 개빡세네. 이렇게 타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이거. 그러네. 그러면 얼음을 먼저 가야겠네. 그러면은 좋아. 계획을 변경한다. 근데 이거 이쪽으로 가도
어차피 세이브 하는 데가 우물이 조금 멀긴 한데. 아니야, 별로 안 멀어. 그냥 너 걸어가, 뭐야, 걸어가면은 금방 갈 테. 어? 근데 여기가 막혀있는데? 뭐야, 아까 저 뒤쪽으로 가야겠네. 뒤쪽으로 가야겠다. 아, 그래요? 우물에서 순간이동을 안 해도 가죠? 이게? 아, 그 중요한 사실을. 나는 우물에서 우물로만 이동되는 줄 알았는데. 그렇구만. 그러면 여기서 아 그러네. 뿅. 자, 얼음 맵을 먼저 가죠. 얼음 맵은 이 위로. 근데 여기 가는 길에 곰이 막고 있었는데. 그 곰 지나갔나? 걔를 깨우려면 무슨 큰 나뭇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. 나뭇잎. 여기 어디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. 아, 맞다. 쿠로의 깃털로 되겠네. 맞네, 맞네. 이 아이 깃털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는데? 나뭇잎보다 큰. 아, 여기 레이스에요? 그래, 반대쪽인가? 잘못 와가지고 아이템 하나 먹었네. 갸꿀. 어디였지? 곰 가는데? 이 위에 올라가는 데 있었는데. 여기 어딘데? 곰. 아, 저 밖에 나가서구나. 여기 우리 불쌍한 모키 가족 잃어버려가지고. 불쌍한 거 맞냐고요? 사실 뭐 그닥 그래요. 여기서 우측으로.
이제 곰을 깨우러 가자. 바우어가 곰이죠, 바우어. 숲의 기억은 봄을 기억해. 그렇군. 니털로, 어우씨. 개쫄리긴 하는데, 어. 오! 아니야, 근데 쟤는 나쁜 애. 어, 일어난 거야? 아직 뭐 정신이 멀쩡한 거 같은데, 얘가. 내가 도착하는 꿈을 꾸었다, 정령이여. 하지만 너무 늦었고, 이 땅은 너무 혹독하고 차가우니. 봄꽃은 높은 산봉우리에 얼음 아래에 잠들어 있다. 할 수 있는 것이 없다. 잠을 자는 것밖에. 봉우리 위에 있는 얼음 안에 있는 꽃을 구해와야겠네, 그러면. 그죠? 근데 얼음을 뭘로 녹여야 되지? 자는데 깨우기. 안 일어나네. 야, 일어나, 이 자식아! 야! 안 일어났냐? 어, 여기 막혔군. 일단 또 왼쪽 오른쪽 길이 있는데 전 참 이 갈림길이 정말 싫어요. 저거는 뭐지? 붙잡는 게 아닌데, 아, 활로 쏘는 건가? 아닌데, 활도 아닌데. 그냥 장식인가? 아, 줄이구나. 들어가시고요. 여기 바다가 얼어있는 거야, 지금? 아, 얼었네. 이거를 떨구면, 아, 저 아랫길이 뚫리고 갈림길이 하나 더 늘어나네. 와, 존나 좋다. 1초 전에 갈림길 싫다고 했는데 갈림길이 하나 더 늘어나는 마법. 이렇게 좋을 수. 너 또 왜 안 꼈어? 뭐냐 넌?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아닌가? 어우, 수직 낙하. 뭔가 이 얼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, 그죠? 저 길이 열리면은 저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. 그럼 이 아래의 길을 먼저 가볼까? 어? 이게 뭐야? 어, 불을. 이런 걸로 약간 이제 얼음을 녹일 수 있겠는데.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사시켜서 뭐 저걸 녹이는 거겠죠? 아, 여기 아예 불이 붙는구나, 그냥.
불이 딱 붙어버리고. 어헐, 뭐 하시나. 그럼 이 불이 저 위에는 없었거든.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 앞쪽이 길일 거네요. 그죠? 이 오른쪽. 어이 뭐야 야. 아니 몬스터였어? 건방진 녀석이고. 뭐야 얘도 몬스터네. 야 잘 만들었다. 이제 전리 들어가면은. 근데 이 위는 왜 있는 거지? 아 열리 올라가라고? 여기도 오 위로 가는 건가? 아래는 길 없나? 일단 아래부터. 아 아래 저기 있네. 야 너 좀 세 보인다. 야 맷집 봐. 맞다이지. 남자의 싸움을 보여주지. 건방진스의 기. 자 이거를 어디다 뿌려야 되는거지? 아 저기 두번 정도 튕겨야 되나본데. 아 반대로 했다. 아니야 그냥 각을 맞춰야 돼. 두번 하기엔 저 불이 너무 빨라. 포트리스! 어? 잠깐만 너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데? 내가 타면 안 되지, 다시. 이게 얘네들한테 맞게 하는 건 아닐 거고. 좀 더 멀리 써봐, 멀리. 얘한테 한번 맞춰보자. 저 꽃한테 맞추면은 꽃이 뭘 할지도 몰라. 다시. 아, 드리블. 아, 이렇게 해도 되네. 드리블이 되네, 드리블이. 이거 메시도 아니고, 이거. 드리블이었구만, 드리블. 안녕 형씨. 남자의 싸움 보여줄게. 난 피하지 않는다. 이게 햄버지. 어 뭐야 이거는 하는게 아니네. 저거 타는게 아니야. 여기서 또 뭔가 아 이게 스킬이 있어야 돼. 그러면은 이 루트 말고
스킬 배우는 루트가 저 왼쪽? 뭘 내가 껐어. 바람 잘못 보내가지고. 메시. 헐. 뭐야, 야, 니가 왜 살아나? 아니, 야, 잠깐, 형님. 저기요. 어? 이거 참 큰일이군. 괜찮아, 방법 있지. 알았어, 남자의 싸움을 보여주지. 이것이 바로 사나이의 싸움인 것을. 아, 희랑원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. 근데 위에 다른 데 갈 만한 데가 있었나? 기술을 배우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. 아, 여기 윗길이 있었구나. 근데 이 윗길 아까 가지 않았나? 안 갔었나 보네. 아이템 있는 거 보니까. 아이고, 아, 여기 아니야. 아, 뭐야, 저 얼음은. 어? 여기 바닥도 깨지는구나. 이 얼음벽이 아까 쟤네가 쏘는 거에 깨졌었나? 아니야, 이거는 왠지 반사가 잘 안 돼. 그래, 저걸 타고 한 번 더 올라가자. 여기도 그림 좋네. 야, 나도 그거 있거든. 뭐야? 아, 개다. 고요?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서 보니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야. 바람이 차가워지자 칼날 소리가 이 고원에서 사냥을 시작했지. 나는 어찌 보면 방랑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새가 호기심에 바우어의 영토를 배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. 뭔가 여기를 어? 다른 말 안 돼. 저 칼날 소리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온걸 거라는 얘기를 하네요. 일단 그리고 저 옆에 뭐가 또 있나 봐야 돼. 아이고, 뭐하니, 왜 깃털을 쓰니? 이것도 뭐 불로 녹이는 방법이 있겠죠? 그냥 막혀있네요. 얘도 뭐 불을 붙여야 될 거고.
아우 타격감 좋아. 묵직해. 어 저 위에 키스톤 있네. 어? 이 불을 자 저 불을 어디다 써야 하나. 일단 저 위에도 뭔가 가는 길이 있거든. 아 저거 하나 먹어야겠다. 타이밍 타이밍. 그렇지 하나 먹고 힘 흘린 방 같습니다.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. 아 오케이 알았어. 견적 나오. 아이고 견적은 나오는데 빡세다. 어 잠깐 형님. 나에겐 한 번의 기회가 있다. 아, 야, 얘 잘못 눌렀어 버튼. 아, 에이, 잘못 눌렀잖아. 죽고 가자. 이거 죽으면 위에서 하겠지. 그래, 좋아. 한 대 맞고 아오 그렇지. 우 형님 어 아 잠깐만 형님들 그만 때리 야 저거 아니 야 하나 못 먹었는데 아 아이 하나 더 먹어야 되잖아. 아이 저거 먹으러 다시 가야 돼. 형인데 괜찮아 가까워. 아 저 아래 얼음을 녹이면 그러네. 키스톤은 저 뭐야 위쪽에 두 개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. 너무 쉽게 얻으면은 보람이 없는 법이지. 아, 야 이거는 아 그 저건 아예 못 잡네. 녹여야 되네. 그냥 저거 타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점프도 안 돼. 와 뭐야 어쩔 수 없이 녹여야겠다.